여자 때문에 네. 망하는 남자들의 특징이 뭐야? 뭐가 있어요? 아, 여자 때문에 망하는 남자, 여자 때문에 패가망신할 수 있는 사주. 네. 딱 그거 하나예요. 의존증이 높으신 분들. 의존증? 네. 난 누가 꼭 있어야 돼. 나는 누가 꼭 내 옆에 있어야 돼. 아, 나는 항상 외로운 사람이니까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. 아, 나는 우울증이 있어. 나는 뭐 흔히 말해서 공허함이 싫어. 옆에 늘 뭐가 있어야 돼. 의지하고 집착하고 어떻게 보면 좀 마마보이 성향이 있으시고 흔히 말해서 왜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를 예를 들면은 여자 없이 못 사는 남자들 약간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러한 분들 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안쓰러운 말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정말 내가 이 사람이 좋아 뭐해 뭐해 근데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람이 없으면 난 죽어 안돼 이러면서 의지하고 의존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. 근데 이러한 분들은 흔히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요? 그럼 내 배를 다 까고 보여줘.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 악한 인간을 만났을 때는 나를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패가망신을 하기가 쉬워. 그리고 흔히 말해 무슨 업소나 뭐 술집 이런 데 다니시면 물론 거기 화류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착하신 분들은 있어. 근데 간혹 가다가 공사를 친다 이렇게 하시는 나쁜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. 전문 용어 쓰지 마요. 내가 앙심을 품고 뭐 나쁜 마음을 품고 이 사람한테 돈을 좀 갈취해야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. 그런 분들한테 걸리면은 처음에는 내 말을 다 들어주는 것처럼 내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하고 아, 그래 너가 최고야 최고야 이러면서 나의 자존감을 올려주려 그래. 근데 그게 독이거든. 그게 미끼거든. 그렇기 때문에 의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제발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으로 다가오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라. 그래야지 내가 안 당하고 살 수 있다. 그리고 또 하나, 두 번째. 남자가 여자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두 번째 경우는 딱 하나예요. 권세 없는 사람이 권세 잡았을 때. 나는 왕의 사주가 아니야. 근데 이런 사람이 잘못 권세를 잡게 되면은 천하가 다 내 것 같거든. 그러기 때문에 여자 때문에 꼭 문제를 일으키고 여자 때문에 꼭 어디 가서 바람을 핀다든가 업소를 다닌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러면서 꼭 사단을 일으켜. 근데 걸려서도 당당해. 그럼 당연히 욕먹을 수밖에 없거든. 왜? 그게 안 좋은 거니까. 나쁜 거니까. 근데 그것도 인정을 못해. 왜? 내가 왕이니까. 근데 그렇게 흔히 말해 내가 정말 그러한 뭔가에 심취해 있고 뽕에 취해 있다. 그러신 분들은 꼭 패가망신할 수가 있으니 제발 좀 인정을 하시고 이게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거 판단 못하면 어른 아니잖아. 솔직히 주민등록증 반납해야지. 근데 그러한 분들은 제발 좀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다 용서받을 수 있어. 내가 왕이야. 아니야.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아랫돌이 잘 놀리세요. 그래야 돼.